아, 씨발, 1위가 올라가지고, 아, 11위. 이런 시작. 지금 몇이에요? 확인해봐요. 네? 지금 몇인지 확인해봅시다. 잠시만요. 뭐야, 이게 유지됐지? 나 이제 이쯤이면 떨어져야 되는데? 아, 저는 아까 10위 됐을 때 좀 그래도 마음에 안심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11위가 되니까 아, 계속 착잡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, 모르겠어요. 이제 1위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앰비션 아이들과 그 다음에 효은이 형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거든요. 이제 1위를 하면은 그래서 저는 딜레마에 빠져있어요. 그래서 1위를 하면은 분명히 좋은 건데 좋아할 수가 없고 근데 또 떨어지면 저는 마음은 좋거든요. 틈이 그냥 적당히 그냥 많이 말고 그냥 많이 들으면 그거는 솔직히 일 같은 거니까 그냥 적당히. 아 근데 왜 유지가 돼 있지? 이거 11위가 오늘 이제 제가 딱 봤는데 방탄소년단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보고 됐다, 와 됐다, 일이 안 되겠다. 진짜 고마워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포스트를 제가 올렸어요. 아 그래도 어제 사실 그 꿈도 이제 번지점프하는 꿈을 꿔가지고 내가 진짜로 이걸 진짜 리얼톡이에요. 진짜로 아 이게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었던 건데 저는 사실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. 저는 창문도 못 봐요 제대로 무서워가지고. 아 나 이거 진짜 이리 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잠을 좀 설쳤어요. 진짠지 창문 보러 한번 가볼까요? 네? 창문 보러 한번 가볼까요? 어 창문이요? 네 오세요. 저는 잘 안 봐가지고 전 무서워서 잘 저기로 안 갑니다. 저 밑에는 군부대가 있어요. 근데 이거 뭐예요? 라이브예요?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. 어 이제 저는 저희 앰비션 뮤직이 10위권 때 올라온 것만으로 저는 진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자릿수로 들어갈 필요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저한테 너무 과욕이고 그 다음에 그럴 일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. 이제 수많은 가요계 선배님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쟁쟁한 신인분들이 지금 차트를 이루고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저희는 절대 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겸손하게 11위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적당히 들어주세요. 네.